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로 의심할 만한 게 단 한 건도 없다고 결론 지었는데 조사를 벌이지 못한 전현직 공무원이나 가족들도 적진 않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곳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오송 삼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국 산업단지 등 세 곳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들 산업단지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북개발공사와 공무원, 가족까지 3,8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 3명의 경우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 토지에서는 실제 농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었고 성토나 수목식재 등의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가 접수된 5급 공무원 역시 실제 해당 토지에서 영농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 등을 위해 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를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에 즉시 조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 현직 공무원 36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명 안팎의 대상자들이 조사에서 제외된 건데 공무원 본인만 동의하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7명이 있습니다. 완벽한 전수조사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멈춘 상태고요. 어떻게 해서 한번 설득을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조사에 대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조사단은 조사 범위를 소속 공무원 전체로 확대해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한편 도의원 31명과 가족 117명에 대한 투기 의혹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